친구들이 야채만 그래가지고 굉장히 순한데 야 너무 순하다고 했잖아. 이쁘고 진짜 너무 그 색감 자체가 영롱해가지고 제일 것만 같은 그대 무슨 노래죠? 물리면 유튜브 각이긴 한데 물리기 아우가니 친구예요. 와 태국 친구? 와 우리 용호 릴리 친구. 이 친구는 약간 블랙 타이거 순하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옐로우 타이거 라고 불리고 있거지. 이렇게 있네. 네 안녕하세요, 생물탐험대 생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YAK 랩타일 영통점 뭐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오픈 소식만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벤트 한다고 뭐 이벤트 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했는데 오늘 YAK 영통점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오늘 생물탐험대가 영통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AK 랩타일 딱 3층 서경빌딩 3층에 위치해 있잖아. 이 영통역에서 도보로 몇 분? 도보로 6분 정도에 걸리는 위치에 있는데 거기 서경빌딩 3층으로 올라오시면요 일단 이렇게 이쁜 문이 있는데 정말 손님 가끔 가다가 진짜 가끔 가다가 이거 문이 닫혀있는 거 아닌가? 뭐야 이건 창고 아닌가? 여기 뭐 다른 문이 있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이렇게 열리는 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앞에 제일 많이 반기는 친구들이 여기 따단 학인장 엄청 큰 학인장 이게 진짜 학인장 중에서 제일 큰 학인장이잖아요. 어떤 생물들이 들어있는지 보기 전에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희 YNK 랩타일 영통점이 1월 15일날 오픈을 했는데 지금까지 와주신 분이 총 300분이 넘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인장 안에 어떤 친구가 있냐? 바로 제가 좋아하는 몽키테일 스킹클. 요 친구는 이제 수컷 친구예요. 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야채만 먹는 친구들이에요. 야채만. 그래가지고 굉장히 순한데 야 방금 순하다고 했잖아. 얘 왜 물려고 그래.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제가 그렇게 와, 요 친구만 보면 제가 오시는 분들 설명해드리는 아닌데 진짜 영롱합니다. 영롱해. 요 친구가 이제 그린 바실리스크 친구예요. 밑에 보면 이제 레오파드 게코 이렇게 한번 꾸며봤고요. 그리고 옆에는 토케이 악마의 도마뱀 토케 저기 토케이 두 마리가 지금 같이 있잖아요. 요 친구들은 이제 KRCB 한국에서 부화한 아이고요. 지금은 이제 준성체 넘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퍼펙트 테일이에요. 그리고 어디 뭐 부전이 있는 데도 없고 밥도 엄청 잘 먹어가지고 포동포동 살찐 거 보이시죠? 요렇게 토케이 친구가 있고 그리고 요 친구는 우리 귀염둥이 또 파이어 살라만다. 으아 색감이 지금 보면 잠깐만 한번 얼굴 좀 보여주자. 요렇게 겉 색감만 보면 약간 도깨구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얼굴을 봐야 돼요. 얘네들은 얼굴을 보면 진짜 귀엽죠. 약간 진짜 멍충미가 느껴지면서 굉장히 이쁜 얼굴을 가지고 있고 밥을 주면 귀뚜라미 진짜 사냥 잘해요. 밥 먹는 거 보면 또 진짜 엄청 귀엽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은 피더슨 피더슨이라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도 약간 샌드피쉬 오셀레이트 그런 아이들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이제 여기 사막형 모래 이렇게 모래를 깔아주고 모래를 깔아주면 모래를 파고 들어가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 두더지처럼 모양이 앞모습이 이렇게 생겼죠. 요 친구도 피더슨이라고 하는 친구이고요. 그리고 이쪽 학연장에 보시면 학연장에 여기 뿔 달린 친구 근데 오른쪽 뿔이 잘려있어요. 지금 오른쪽 뿔이 잘려있는데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왼쪽 뿔과 저 등에 올라오는 저 뿔 척척척척척척척 뭔가 손을 대면 고슴도치처럼 뭔가 베일 것만 같은 그대 이거 무슨 노래죠? 요 친구는 나탈리아 마운틴 혼니자드라는 친구예요. 요렇게 이쁜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우리 리키짱 안녕 리키짱 우리 리키짱 친구가 요렇게 있고 요 친구 만져볼 수 있나? 형 리키 만져봐도 돼요? 안 물겠죠? 안녕 리키짱. 물리면 유튜브 각이긴 한데 물리기 싫어. 어우 힘봐. 이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키 에너스 친구가 있고요. 피치스로 안녕
아름다운 자태를 지금 뽐내고 있습니다. 어제 밥을 많이 먹어서 난리치진 않을 거예요. 이 친구 이제 피치스로 등 때문에 햇빛 때문에 안, 이렇게 등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 친구가 이제 피치스로 모니터 라는 친구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친구가 사바나 모니터. 안녕.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쿠 요 우리 투슬리스 눈 옆에 이렇게 붉은색 이렇게 있어가지고 레드 아이 그 다음에 갑옷 아머드 그리고 스킨쿠 라는 친구들이에요.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암컷 수컷을 데리고 있으면 알도 만나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알을 받았을 때 누구나 쉽게 좀 부화할 수, 부화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수로 쌍으로 지금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고요. 레드아이 아머드는 또 저온종이잖아요. 23도에서 26도 가장 베스트 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블루텅 스킨크 친구가 있고 여기는 사바나 친구. 이 친구는 테임이 돼 있어요. 좀 컸죠. 이 친구 1년 넘게 축양이 된 개체인데 이 친구는 테임이 돼 있어가지고 밥을 먹이고 난 다음에 어깨에다 올려놓으면 어깨 얌전히 있고 그 정도까지 왔고 요 친구도 사바나 베이비 안녕. 요 친구는 좀 달려들어요. 벌써부터 달려들려고 하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친구가 비어디 드래곤 완전 베이비 진짜 비어디 드래곤 베이비 안녕. 오랜만에 보죠. 비어디 드래곤 베이비 오렌지 친구하고 해체로 친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 기존에 있던 비어디 성체 친구들이 오히려 다 분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보면 저 친구가 이제 오렌지 친구인데 저기 멀리서 봐도 등에 그 오렌지 빛이 돌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비어디 드래곤 이 수컷 친구 성체죠. 성체 친구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호스필드 그리고 마지나타 여기는 유로마스틱스 말리 한상 친구가 있고 여기도 비어디 드래곤 베이비 오렌지 친구가 있고요. 옆에 보면 여기 있는 친구들도 이제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크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암컷 아까 전에 봤던 사육장은 수컷 친구들만 이렇게 있고 잠깐 나와보자. 이 친구들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크 이 친구가 이제 암컷 수컷 나눠져서 사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염둥이 태구 안녕 태구 안녕 태구. 야 벌써부터 승질을 내면 어떡하니. 일로 와봐. 태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아가 때부터 테임을 해줘야 되잖아요. 일로 와봐. 그래서 많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때부터 지금 뭐 물거나 그러진 않은데 벌써부터 이제 조금씩 적응이 돼가서 그런지 좀 썽을 내네요. 이렇게 태구 친구가 있고 옆에는 이제 볼파이톤 친구 이 친구는 마호가니 친구예요. 와 진짜 이쁘죠. 여기 마호가니 친구가 있고 볼파이톤 친구들은 뒤에 가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파이톤도 지금 이렇게 포맥스 장에서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맥스 장에서 이렇게 멋있게 꾸며놓으시고 기를 져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비어디 드래곤 또 베이비 이 친구는 이제 완전 베이비는 아니고 완전 베이비가 무서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완전 베이비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더 큰 비어디 드래곤도 있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있는 친구가 우리 이제 그 테임시키기 영상에서 자주 출연했던 태구 친구. 와. 자 그리고 레오파드 육지거부 성체급인데 여기 보면 레오파드 육지거부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 귀염둥이 체리헤드 레드풀 체리헤드라는 친구예요. 지금 보면 다리에 이렇게 붉은 색깔이 돌죠. 이렇게 그래서 레드풋이라고 불리는 친구고 여기는 뭐가 있죠? 전부 다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 친구들이 쭈루루루루루루루 있는데 지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분양이 되긴 했어요. 많이 분양이 됐지만 또 계속해서 아이들 지금 여기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비었다 하면 다시 채워넣고 비었다 하면 다시 채워넣을 정도로 크레스티드 게코는 항상 진짜 100마리 이상 200마리 이상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입문종부터 해가지고 좀 고가종 가격이 있는 아이들 좀 모프 아이들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시면 항상 보여드렸던 아이들이 많이 분양이 되긴 했는데 또 제가 요즘에 보여드리는 아이 요 친구가 또 제가 쿠엔크라고 해가지고 불리우는 친구예요. 쿠엔크 그 쿠엔크 아이스크림 아시죠? 뭔가 그 회색 빛깔의 그 쿠엔크 검정 색깔 박혀있는 것 같아. 이 친구는 이제 팬텀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색감이 되게 특이하죠. 진짜 쿠엔크 그 아이스크림 같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시는 분들마다 좀 이쁜 아이 이 친구 쿠엔크예요 하면서 보여드리는 아이고요. 우리 잔틱 아잔틱 이제 아단치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릴리 화이트부터 해가지고 이쁜 아이들 좀 이쁜 아이들 제가 보여드릴 우리 용호 우리 용호 용호 쌍박 우리 용호 친구가 이뻐요. 용호 잠깐 나와볼래? 우리 용호 릴리 친구 이렇게 있고 약간 다크 호랑이 블랙 타이거 어흥 우리 블랙 타이거 어흥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는 파이업 되면 요 친구도 약간 검정해지는 지금도 약간 파이업이 된 건데 요 친구도 약간 블랙 타이거 어흥 하는 친구예요. 옆모습도 보면 여기도 이렇게 보면 잘 올라오고 이 베이스 자체가 다크 해가지고 굉장히 좀 멋있고 이쁜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 약간 노란 호랑이 약간 옐로우 타이거 이 친구는 옐로우 타이거 이 친구도 파이업 되면 진짜 이쁜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약간 이 친구는 약간 노랑노랑하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옐로우 타이거 이라고 불리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친구도 이렇게 목을 보시면 목까지 차오르는 아이고 트라이컬러로 해가지고 테이크할 옆구리도 진짜 잘 올라와 있죠. 요 친구도 있고 우리 치즈 스틱 또 이제 보면 또 이제 먹고 싶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치즈 스틱 와 치즈 스틱 이야 요 친구는 솔리드 릴리에요. 솔리드 릴리고 옆구리 차오르는 거 보이시죠. 진짜 옆구리부터 해가지고 등에 보면 정말 아무런 무늬 없이 아무런 점 없이 이렇게 있는 릴리 우리 치즈스틱 요 친구는 분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치즈스틱 친구 분양하고 있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트위칼 친구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친구 아까 노란호랑이 와흥 요 친구도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 뭐 보시면 우리 크림 풀핑크림 요 친구도 진짜 예뻐 크림 아, 요 친구도 파이업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방금 물 뿌려줘가지고 요 친구도 이제 크림 시크린데 여기 보면 풀핀이에요. 완전 풀핀이고 진짜 핀이 굉장히 두껍죠. 그리고 이렇게 옆구리도 이쁘고 생긴 것도 이쁘고 사이즈도 이쁘고 여기 크림 시크릿 친구도 있고 뭐 슈퍼 달마부터 해가 제가 슈달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슈달 친구들도 많이 있고 잉크스팟 좋아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잉크스팟 친구도 있고 그리고 릴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 YNK 랩타일 하면 또 뭐가 있죠? 바로 레오파드 게코 친구들이 있습니다. 레오파드 게코 보기 전에 볼파이톤 친구들 노멀 똥 쌌네 똥 치워줄게 자 노멀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 암컷 수컷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파스텔하고 슈퍼 파스텔 친구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퓨터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바나나 친구는 분양이 됐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전부 다 이제 레오파드 게코 친구들이 있는데 레오파드 게코도 항상 50마리 이상씩 고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갤럭시 파이즈 친구 그 다음에 뭐 만다린 뭐 풀캐론 라인부터 해가지고 선글라인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도 이쁘죠. 캐럿도 잘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 누아르 이야 다크 누아르 색감이 진짜 어둑어둑하죠. 그리고 어제는 탈피 하고 있었는데 아 이 친구도 멜란스틱이 엄청 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검정검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 친구는 아직 베이비예요.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마다 이 친구 보고 아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엽다 어떻게 레오파드 게코 이렇게 약간
검정검정스럽지? 요거는 이제 멜라니스틱 색소 때문에 그런 거고, 멜라니스틱 색소가 안 들어간 이제 완전 닭백숙, 백숙백숙 화이트 나이트. 화이트 나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벨라인이어가지고 눈을 보시면 눈이 완전 붉어요. 디블이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선글, 우리 선글 캐롯나인, 블러드 선글 캐롯나인, 캐롯도 엄청 잘 차고 있죠. 지금 반 이상 차가지고 선글 캐롯, 그러니까 캐롯나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50% 이상이 차 있으면 아이들은 40g대까지 완전, 그러니까 성체가 될 때까지 계속 차 오르거든요. 그래서 풀캐론 라인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벨라인에서도 이 친구가 이제 벨블러드 친구인데 이 친구 벨라인에서도 이렇게 캐롯이 찬 친구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와 이런 애들 색감 좋죠. 진짜 진하고 이쁜 애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쁘죠. 진짜 그냥 다 꺼내면 다 이쁩니다. 뭐 하나도 뭐 저기 할 게 없어요. 아, 요 친구는 좀 탈피 중이고. 그리고 파이어워터, 파이어워터 친구도 있고, 블러드 벨, 물벨. 아, 요 친구는 탈피 중이네. 그리고 그린 텐저리, 뭐 GT라고 하죠. 그린 텐저리, 이렇게 애머링끼가 있는 아이들 그린 텐저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 우리 또 불성 캐롯나인. 요 친구는 거의 다 찼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베이비 사이즈에서 아성치 넘어가는 사이즈인데 캐롯이 거의 80% 찼죠? 요 친구는 진짜 크면 그냥 완전 진짜 그냥 진하고 색감 좋은 풀캐롯 선글로 자랄 아이고, 그 다음에 뭐 GT 그린 텐저리 마찬가지로 요거 띠에 이렇게 녹색 에머린이 있으면 그린 텐저리라고 하고요. 진짜 그냥 딱 열면 다 색감이 좋죠. 붉은 붉은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인페르노 캐롯나인도 있고, 그냥 아무나 다 열어도 다 불습니다. 다 불덩이들, 우리 불덩이들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유니버스 이제 갤럭시 WI 친구들, 유니버스 친구도 있고, 파이드 갤럭시. 하, 뒷목 잘 까져있죠. 앞 코도 잘 빠졌고, 이렇게 파이드 갤럭시까지 있고요. 보면 우리 디블라인 완전 생닥생닥 백숙. 자, 이렇게 YNK 랩타의 영통적 아이들 낱낱이 한번 조금 금방 지나갔지만 그래도 보여드렸는데 어때요? 이쁜 아이들 진짜 많죠? 크레스 개코부터 해가지고 레오파드 개코, 진짜 뭐 불덩이부터 해가지고 캐롯나인 친구,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비어디 드래곤부터 시작해가지고 육지거북 친구들, 그리고 또 정말 이쁜 몽키테일부터 해가지고 그린 바실리스크, 그리고 나탈리아 마운틴 호니자들, 그 다음에 리키 친구들, 바이어스크, 진짜 여러 아이들이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놀러 오셔가지고 아이들 구경하셨으면 좋겠고요. 놀러 오면 또 제가 나가서 설명드리고 또 친절하게 또 알려드리니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더 재밌는 영상, 더 유익한 영상, 더 즐거운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